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진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일상에서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해져가는 세계 정세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의 자녀들이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힘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심으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믿음에 따라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애굽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애굽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영웅적인 그런 인물들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성경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결과적인 아무런 업적을 얘기해 주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리고 그 배경 그대로 얘기해 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인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절대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런 대적자들과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이 거칠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보면 무척이나 그 감정의 폭이 들쭉날쭉했던 그리고 본래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런 여러 약점과 여러 배경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무조건적인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더욱이 너무나도 어둔한 그런 말솜씨였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한 첫 설교에서만 그날 회심자만 3,000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우리는 또한 입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도 역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지도자로 뽑을 이유보다 뽑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 그 부모가 기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누구라도 기생의 자녀가 후보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고 또한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기생은 전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입단한 지도자로서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는 인물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단은 아버지 길랏의 다른 아들들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입단은 길랏의 정식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군대를 지휘할 만한 제대로 된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다가 한 것은 불량배 같은 그런 무리들을 이끌었을 뿐인 것이죠. 이처럼 입다는 지도자다운 그런 요소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입다는 그 주변 인물들을 볼 때에도 보면 입다의 친구들을 보면 불량배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였고 돌아다니며 훔치는 자였으며 또한 약한 자들을 놀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입다를 어느 누가 지도자로 선택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는 결코 지도자로 선택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지만 바로 그러한 불완전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도 자신을 볼 때에 오늘 입다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를 말할 때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주님의 군대에 속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군인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도 아닌데 혹은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나 말고도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에 나와 같은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모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모스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며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때라도 사실은 준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혹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에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결코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쓰시거나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미리 내 자신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특히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했던 인물들을 보더라도 기드온은 대적자들이 왔을 때 너무나 비겁하게도 기드온은 곡식단에 숨어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저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무서워서 곡식단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의 천사가 바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위대한 용사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위대한 용사다. 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이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입다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입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인데 바로 성도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가능성을 둔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건 우리가 무슨 일을 했건 혹은 안 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미리 판단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는가라고 미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판단하기를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함께 또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할 때에도 그런 판단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멈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응답케 하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